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지난 한 주 가장 관심을 끈 화제의 영상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제주에 다가온 지난 2일 시청자 제보 영상에 쏟아졌는데요. 실시간 태풍 소식을 전해준 이 제보 영상은 KBS 제주뉴스 페이스북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2일 오전 8시쯤 전날부터 계속된 폭우로 불어난 제주시 외도동 월대천의 모습입니다. 시청자 김철원 씨가 보내주신 이 제보 영상은 3만 2천여 명에게 전달됐고 무려 1만 5천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거센 비바람이 도로를 점령한 성산읍의 상황입니다. 시청자 산희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1만 3천 명 넘는 분들에게 전달됐고 1,900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 차귀포구 앞입니다. 높고 거센 파도가 태풍 미탁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준 영상으로 시청자 고경자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은 6천 명에게 전달됐고 1천 명 가까운 분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